캐나다 전국을 강타한 연극 김신의 편의점이 TV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. 캐나다 국영방송 CBC는 김신의 편의점을 TV 드라마로 제작해 올 가을 상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인 배우를 찾고 있습니다. 오디션 대상자는 40세에서 80세 사이의 한인 남성과 여성으로 연기 경험이 없거나 영어가 불편해도 열정과 재능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관심이 있는 한인은 아래의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며 오디션 일정은 개별적으로 연락해 줄 예정입니다. 드라마 캐스팅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본 작업이 진행 중으로 캐스팅이 끝나는 대로 제작에 들어가며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다양한 캐릭터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토론토 출신의 최인섭 작가가 쓴 김신의 편의점은 토론토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코믹하고 감동적으로 담아냈습니다. 지난 10년간 캐나다 무대에 올라간 연극 중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의 새로운 고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.